무슨 일이야 당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버님 모시고 청와대에 올라가기로 했어. 청와대?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높은 것만 밟는 사람이 됐지? 아버님이 청와대에서 내 앞에서 아버님 소리 좀 집어쳐! 당신이 신태엄 회장 비위사를 잘 맞추면 나를 뛰어넘어 후계자를 입지를 굳힐 수도 있고 태호를 태상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당신 야망도 이루어지겠지만 당신이 신태환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 귀가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고! 태아빠! 태아빠 왜 이래? 미쳤어? 그래,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다. 차라리 미쳐버리면 사랑같이 살겠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정말로 미쳤구나. 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오 회장님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시라고요. 할아버님을 누가 쓰러뜨려서 방치했다가 다 늦게야 병원으로 옮겼냐 말입니다. 신명훈 사장, 이 골프채 내려놔요. 아버님 앞에서 지금 뭐하는 경고망동입니까? 이번에도 당신이 또 하순이 돼서 한 짓이야! 아빠! 신명훈! 신명훈, 네가 기어이 천륜을 어기는 죄까지 저지르는구나? 천륜을 먼저 어긴 건 내가 아니라 신태환 회장님이시죠. 넌 내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놈이야. 애비 나를 거슬러 오 회장님이 지명하는 태성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위원장에 사인을 한 놈이 바로 너다.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법적 효력도 없는 위원장 하나 올려놓고 네 애비 얼굴에 맷돌질을 할 태세였어.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쳐서 난동을 부르는 게냐. 일륜도 천륜도 없이 네 애비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게야. 대아빠. 회장님. 할아버지를 두 번씩 죽여서 방치하고 변호사 사무실 급습해서 위원장을 도둑질했는데 그것도 당신 짓입니까? 애미야,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라. 자식이란 놈이 후계자가 되고 싶은 야망에 눈이 멀어 지 애비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명예회장님의 위원장을 도둑질하고 돌아가시도록 방치한 폐륜도 있다고 신고해. 신명훈! 너 당장 사표 써! 너 같은 폐륜아에 더 이상 두고 볼 예비가 아니다! 그렇게 할까요, 회장님? 지금 당장! 넌 더 이상 이 태성에 발 붙일 이유가 없는 놈이야! 그럼 사표 쓰기 전에 배운 대로 할 일이 있군요. 국세청에 먼저 전화를 할까요? 검찰에 먼저 전화를 할까요? 태성그룹 비밀대 금고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불어버릴까요? 뭐해? 이란 대수로 공사 비밀 전담을 로비 계획까지 불어서 날려버릴까요? 저놈이 미쳤구나. 미쳤어. 후계자가 되고 싶은 야망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렸어. 회장님, 신고할까요? 전비서님, 나가주세요. 가족의 일입니다. 나가주세요, 당장! 이란 대수로 공사는 어떻게 알게 된 게냐? 너한테도 말하지 않은 사안인데. 이란 건설부 장관 아드님이 미국 유학 때 태호 아빠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모르고 있었냐는 국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거야말로 아버님이 너무하셨던 거 아닌가요? 내가 너무해? 그럼 한 가지만 묻자.
회장님 유언장에 명훈이가 사인한 사실을 넌 알고 있었냐 몰랐냐?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고 있었냔 말이다! 몰랐습니다, 아버님. 몰라?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젠 너까지 아버님이란 말을 집어치울 테냐? 이란 대수로 공사 20억 불이 넘는 공사라죠. 그보다 못하더라도 태호 아빠도 이란 공사 수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생각이냐 명훈이 생각이냐? 건설 장관 아드님은 저와도 친구였어요. 태호 아빠가 아낀 전자를 파셨는데 태호 아빠가 건설을 맡아야 하는 건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래, 너도 원했던 거라구나. 태호애비가 날 뛰어넘어서 태성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호가 건강해진 태성그룹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건 애비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건강해진 태성그룹. 그래, 넌 언제나 솔직한 게 장점이지. 건설, 태호 아빠한테 맡겨주세요.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청와대 만찬은 어쩔 거냐? 오늘은 사용합니다. 태호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어요.